경주리 1900m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인 제19회 SBS 배경주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초반 안쪽 2번 문세영 기수의 수성 TX, 4번 정규영 기수의 홍지, 외곽에선 12번 김옥성 기수의 팝스슬로 탐색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김옥성 기수의 팝스슬로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일마신용도 앞서기 시작하는 김옥성 기수의 12번 팝스슬로, 2위권은 11번 조인권 기수의 스페셜 볼포니, 안쪽 4번 정규영 기수의 홍지, 바깥쪽 10번 장추열 기수의 천운, 그 뒤로 8번 김동균 기수의 백년봉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권이 조금 두터워지는 상황. 12번 김옥성 기수의 팝스슬로 여전히 일마신용도의 여유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11번 조인권 기수의 스페셜 볼포니, 12번, 11번 두 마리 말, 안쪽에서는 4번 정규용 기수의 홍지 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10번 장추열 기수의 천운과 안쪽 4번 홍지 머리차로 3, 4위 다툼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뒤 8번, 9번, 6번, 13번 등이 조금씩 거리차를 좁혀가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권과 후미권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12번 김옥성 기수의 팝스슬로가 앞서는 구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2위는 11번 조인권 기수의 스페셜 볼포니, 바깥쪽에서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경주 중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위권에서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앞서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간격이 어느새 4마신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그 뒤를 12번 그리고 11번 6번 등이 따르면서 3코너 이어서 4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앞서고 있는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아직까지 5마신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며 4코너 중반 먼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번, 11번, 12번, 4번, 6번, 8번 등이 결승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2위권은 12번, 11번 두 마리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승 전점만 300m 지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조경호 기수의 하이포인트 안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간격은 5마신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2위 다툼은 11번 조인권 기수의 스페셜 볼포니아, 12번 김옥성 기수의 팝스슬로가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장추열 기수의 천운이 종반 도약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 완전히 굳히는 조경호 기수의 1번 하이포인트, 이변이 없는 선두는 1번입니다. 1번, 10번 두 마리 말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조경호 기수의 1번 하이포인트 제19회 SBS 배경주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2분 06초 2의 기록. 1900m 8경주 경주 중반 3코너 진입하면서 완전히 앞서 달리기 시작했던 조경호 기수의 1번 하이포인트.